그 다음으로는 염소산 나트륨인데 얘는 분해 온도가 300도시네요. 자, 분해 온도는 주로 인류 위험물 중에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00도고 나트륨은 300도나 또 다른 온도도 있습니다. 큰 신경 쓸 필요 없고요. 이 2번 항목은 염소산이 들어있으면 다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앞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.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우리 아까 염소산과 함께 칼륨이 아닌 나트륨, 아모늄 경우에는 물에 잘 녹더라. 맞습니까? 물에 녹으면 나머지 알코올, 에테르 등에도 잘 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물질의 경우에도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철을 부식시키는 건 산소입니다. 그러면 얘도 가능하지만 왜 굳이 염산 나트륨에 대해서만 철을 부식을 시킨다는 말이 들어있냐는 겁니다. 이건 딴 이유 없고요. 지금까지 철 부식에 대한 문제 보기가 나온 건 염소산 나트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론 칼륨도 같은 성질이지만 여기에 나온 적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여기다 실어놓은 거고요. 자, 분해 반응식은 아까랑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 내용이겠죠. 내용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염소산 아모늄은 주로 인류는 칼륨, 나트륨, 아모늄 이거 붓는다. 세 가지가 염산 염류라고 불린다는 부분을 표시하는 겁니다. 이제는 앞에 과가 붙었네요. 자, 과 염소산 염류입니다. 화학식은 KClO4가 과 염소산 칼륨이 되는 것이고 산소 한 개 더 NaClO4는 과 염소산 나트륨이 되는 것이고 NH4ClO4는 과 염소산 암모늄이 되는 거죠. 얘도 칼륨이 있으니까 분해 온도 400도씨입니다. 그 다음에 인류 위험물 중에서 유일하게 열을 가했을 때 분해 온도가 아니라 녹는 점, 다시 말해 이건 보통은 완전 분해 온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녹아서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분해 온도와 구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대신 우리 교재에는 융점되어 있지만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온도가 더 높아진 거잖아요. 그래서 완전 분해 온도가 610도라는 건 유일하게 과, 염소산, 칼륨밖에 없으니까 이 610이라는 숫자와 얘를 연관을 시켜주시고요. 또 염소산 들어있으면서 칼륨이니까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분해 반응식은 산소가 4개 됐네요. 그러면 KClO4를 분해시키면 인류 위험물이니까 뭐 나온다? 산소 나온다. 남는 거 뭐 있습니까? KCl 남겠죠? 자, KCl은 한 개씩인데 산소 몇 개입니까? 네 개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완성이 된 거죠. 자, 그 다음에 과, 염소산, 나트륨, 칼륨이 아니라 나트륨이니까 물에 잘 녹더라. 나머지도 녹더라. 아, 여기는 안 녹는 건데 요거는 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. 하지만 큰 염두 두지 마시고요. 다 못 외웁니다. 그래서 굵직한 것들만 좀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